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찍어서 올려드리려다가, 명절 기간까지는 이러지 말자. 좀 쉬자. 그죠? 여러분들도 명절 기간이나 이런 기간에는 영상 같은 거 너무 보는 거를 좀 내려놓으시고, 잠깐 쉬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마인드라든가 머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안 찍은 것처럼 유과장이 변명을 이렇게 좀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대한민국 국부유출 천조 요 관련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가 이렇게 앞에 어구를 끄는 이유를 나중에 뒤로 가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전에 언제였더라? 몇달 전에 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자꾸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 미국의 달러로 바꿔서 돈이 나가니까 국부유출이다 이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언뜻. 그죠? 잠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언뜻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분이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30년.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역 수지가 아니고 경상 수지죠. 경상 수지. 경상 수지는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금융 소득 이런 것들 다 합친 거잖아요. 이 경상 수지는 흑자예요. 일본이요. 우리나라는 경상 수지도 막 적자났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근데 일본은 그 잃어버린 30년 기간에도 흑자였다고요. 왜 흑자였을까요? 얘네들이 이 80, 90년대 있죠?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니까 그 G2 시절을 향유할 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이며 자산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놨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얻어들이는 소득들이. 장난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나라도 계속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외형이야 조금씩 커지지만 성장률 자체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빨리 눈치채시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미국 자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 벌써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 잘 준비를 못 하잖아요. 모르니까. 변화의 맨 마지막에 사잖아요. 항상 우리는, 하다가 막 삼성전자 96,000, 막 98,000에 사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벌써 이미 다 움직이고 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이미 눈치 빠른 부자들은 자산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자, 보시면 순대외금융자산 추이라고 나와 있죠. 12년, 13년부터 지금 22년까지입니다. 지금 23년 지나고 이제 24년 들어오고 있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거보다. 그러면 얼마야 이게? 7,441억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달러야, 달러. 7,441억 달러. 그럼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천조입니다. 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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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천조가 해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앞에 순자가 붙죠. 순. 순은 뭐예요?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죠? 근데 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더했을 때 남는 금액 있죠? 이게 플러스 천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킹하는 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달러가 들어왔다가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속도도 어때요? 엄청나게 가팔라지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 20년, 21년 때더 많이 나갔어요. 뭐예요? 이때 코로나 때잖아요. 그죠? 부자들은 뭐예요? 이미 눈치채고 코로나 폭락장이 왔을 때, 미국이 폭락이 왔을 때 이런 기회가 어딨나 이러면서 미국 주식을 쓸어 담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부자들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 자산을 반드시 사 놓으셔야 돼요. 달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달러를 한 40년 추이를 보면 달러가 한48% 정도? 거의 한50% 정도 상승을 해서 달러가 50%.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죠? 40년 동안 이게 5천 원이 된 거예요. 뭐가? 구매 가치가. 구매력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만 원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한 10억을 갖고 있었어요, 현금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상품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이게 달러잖아요, 달러. 달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GDP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던 전체의 어떤 GDP, 경쟁력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죠? 지금 달러가 1330원 부근이거든요, 달러가. 예전에 막 달러 800원, 막 900원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달러가 이제 막 앞으로 가면 24년, 25년 가서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물론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보면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보다 떨어질까요? 가치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국보다 계속해서 더 경쟁력에 우위에 있을까요? 제조업이 더 활성화가 될까요? 지금 어때요? 막 전쟁한다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들 각자 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미국끼리 살겠다.
러시아, 중국은 이쪽 따로 살겠다. 유럽은 유럽끼리 따로 살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제조업이라든가 수출이 죽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다음에 어디, 대만 뭐 이런 나라들 꼽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러 자산을 가져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달러 자체가 상승하잖아요. 결국 뭐야? 대한민국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뭐예요? 해외 자산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해요. 국내 자산보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위기 때 훨씬 더또더 많이 상승을 해요. 열받아 죽겠어. 그리고 나는 국내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해도 어떤 파킹을 해놔도 달러로 파킹을 해놓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상승하면서 이때 환전을 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이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또 싸게 살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보관을 해도 달러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현금을. 원화의 현금이 아니라 달러 현금으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자산을 가지셔야 되고, 그중에서도 미국 자산을 반드시 소유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좀 불안한 거 싫다 그러면 달러로 바꿔서 달러 예금만 넣어놓으셔도 돼요. 그래도 지금 4.5%에서 5%까지 이자 줍니다. 괜찮죠? 아, 나는 그러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조금 이득도 보고 싶어. 그럼 뭐 채권 같은 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 너무 불안한 건 싫지만 그래도 조금 안전한 거는 좀 투자해볼 만해. 그럼 어때요? 지수에 투자하시면 돼요.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해보실래? 그러면 이제 테슬라 저랑 같이 나락으로 한번 가시면 되고.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 주요 뭐 매그니피슨트 세븐 이런 것들에 또 투자 한번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 여기에 이, 여기에 이 이렇게 나눠놓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나눠놓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번 전략을 짜시되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건 뭐냐면 대략 5대 5, 5대 5로 나누셔야 돼요. 누가 오야? 이렇게 국내하고 해외 자산. 근데 국내가 5인 이유는 여기에 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5인 거예요. 결국엔 뭐야? 현금성 자산, 유동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대부분 다 해외에 갖고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셨죠? 그래서, 자, 오늘 정리를 하자면, 자, 그럼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죠? 달러가 약해지는 시기에 달러를 꾸준히 사모으세요. 요 사모으는 것도 제가 나중에 요 어플하고 어떤 사이트하고 소개해드릴 테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데에서 환전해서 하십시오. 수수료 무료인 곳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이 영상 뒤에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주 플러스 지수 플러스 채권 플러스 배당주 등에 투자해서 미국 자산과 바꿔야 돼요. 자,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근데 달러로 바꿔서 이걸 또 그대로 보관해도 돼요? 안 돼요? 물론 조금은 돼요. 하지만 이왕이면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산. 왜? 자산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하니까. 달러 자체도 어떤 이런 수익을 낼수 있죠. 예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자산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래서 자산으로 바꿔서 보관하셔라.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전한 성향이다. 그럼 예금으로 가시고. 조금 좀 위기에 좀 수익도 한번 내볼래. 오히려 나는, 다른 데를 나락 갈때난좀 수익 내보고 싶어. 그러면 채권 같은 것도. 그죠? 근데 어쨌든 너무 100% 막, 나는 채권만 100%, 예금만 100%. 전 이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금리가 지금같이 높을 때, 미국 국채 장기 투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채권도 조금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 조금 일정 비중으로 좀 갖고 가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좋다고 또막 채권만 막 왕창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연준이 계속 금리 안 올리고 잃어버리면 채권도 골치 아파요. 그냥 묶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배당을 주니까 좀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훨씬 많은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채권도 일부는 좀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왜냐면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미국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패권 국가로서 지속적인 돈풀기가 가능합니다. 미국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유통 주식을 줄여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죠. 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401k라고 그러죠, 401k. 그죠? 이제 근로자들 연금을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은 정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돈을 풀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업들 자체도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막 세습 경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문 경영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수를 관리하는 게 본인의 실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두 개가 상승 효과가 나서 굉장한 꾸준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주식 시장에 투자하세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도 이런 합리적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거예요. 뭐하러 22% 세금 내고 수수료 내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환전 수수료 내가면서. 저도 싫어요. 예, 네, 누구 말 맞더라? 국부 유출이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시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아직까지도 해외 투자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무조건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또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왜냐? 너무 해외 투자하기가 쉽잖아요.
요새는 환전도 안 해서 원화로 살 수도 있더만요. 근데 그건 전 비추예요. 왜냐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 환전해줄 때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작은 수수료들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내는 지속적인 유상증자와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솔직히 기업들한테 양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교통복구나 뭐 이런 거다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키잖아요. 똑같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시스템. 기업들 보고 뭐라 할까? 뭐 물적 분할 왜 하니? 저거 나쁜 놈 양아치 막 욕하잖아요.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할수 있어. 내가 오너야, 기업에. 여러분들이 기업의 오너예요. 근데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 내가 돈을 왕창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할것 같아요? 아니, 나 같아도 해요. 나 같아도 물적 분할 한다니까요. 시스템으로 막아놔야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건 누구 책임이야? 이건 정치인들 책임이야, 정치인들. 그죠? 여러분들이 빨간당, 파란당 나눠갖고 막 물어뜯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안 바꾸는 거예요. 왜? 둘이 싸우기만 하니까.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빨간 눈만 잡으면 되고 난 파란 눈만 잡으면 돼. 맞잖아요.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논쟁하세요? 안 하잖아요. 좌우로 나뉘어갖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좋아요. 왜? 금융 시스템 발전 안 해도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자기들한테 뽀찌가 나오거든요. 뽀찌가 어디서 나와요? 기업에서 나오잖아요, 뽀찌가. 정치인들 후원자금 어디서 나와요? 기업에서 나오죠. 근데 기업에 불리한 시스템을 만들어줄까요? 여러분들이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앉아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좋아요. 뭐, 지역 감정 좋아요. 다 인정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뭐? 여러분들,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몇십 년째, 수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깨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하신다는 분들은. 근데, 그런 깨어있는 분들만이라도, 이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지 마세요. 싸울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미 있는 자들은 자기들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하면 난돈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돈이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많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자꾸 돈 없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도 돈 없을 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자꾸 없는 돈 셈치고 막 이상한 거 지르고 날리고 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좀 모아보세요. 10년 동안 좀. 자꾸 이게 목돈이 안 되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써버리고 막 이상한 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좀 모아보시라고요. 1억이 될 때까지. 자산에다 모으세요. 미국 지수에다 모으세요. 미국 지수에다가. 아, 나 불안해. 그러면 저기 예금으로 모으세요. 달러 예금으로. 아니, 환전만 해놓으세요. 요 영상 끝나고 제가 달러 환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어떻게 환전할 건지 유가장은 제 기준으로, 그거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렇게 따라 하시던가요? 그래서 달러로만 보관하시던가요? 아셨죠? 아무튼, 여러분들 꼭,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깁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더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좀 워렌버핏 보세요. 100살까지 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워렌 버핏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그럼 앞으로 몇년 남았어요? 앞으로 50년, 60년 남았잖아요. 70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10년 동안은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셨죠, 여러분들? 꼭 이런 부자들의 어떤 길을 발자국을 빨리빨리 늦지 않게 따라가는 유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